여태껏 찾은 거니? 응. 그렇구나. 오시오, 그 로봇 말인데 못 찾을지도 몰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새 걸로 다시 사자. 알았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매점에서 많이 팔았었는데. 그치만 골라서 사준 거잖아. 어? 처음으로 아빠가... 부시오. 응? 외로웠니? 응. 나 같은 사람이랑 여행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응. 그렇구나. 부시오, 내가 곁에 있어도 될까? 줄곧 오랫동안 되먹지 못한 아빠였지만 앞으로는 우시오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곁에 있어도 될까? 응. 정말로? 있어줬으면 해. 그렇구나. 그치만 오늘은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 슬퍼. 아빠. 응? 있잖아. 이제는 안 참아도 돼? 사나이 씨가 말해줬어. 놀아도 되는 곳은 화장실이나 아빠 품속에서래. 있잖아, 우시오. 응? 엄마 얘기 듣고 싶니? 좋아, 그럼 이리 와. 그래, 맞아. 엄만 언제나 우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도 없고 너무 약해서 학교 언덕 아래서 우두커니 서 있곤 했었어. 그런데 그 언덕 아래에서 너희 엄마가 뭐라고 있는 줄 알아? 눈 감고 단팥빵이래. 그게 엄마의 말버릇이었어. 먹고 싶은 걸 말로 표현해서 용기를 내곤 했었지. 사나이 씬 그때쯤에 일이 너무 바쁜 모양에 도시락을 싸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무리를 했더라면 어떻게든 가능했겠지만 엄마가 거절했었겠지.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빠. 뭐야,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미안해, 잠깐 엄마가 생각나서. 하던 얘기 계속할까? 엄마 말이야, 그 시절에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 나기서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나만이 지킬 수 있는 둘도 없는 것을.